보는 거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 기 아... 겨우 서 있을 정도? 깜짝이야, 씨.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목표가 아니었나 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맘먹었던 거랑 좀 다르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과 예, 슬슬 이렇게 이동해 보고, 여러분들 어차피 가는 동안 저는 이제 2020년 10월 8일 시청자 참여 1탄 일단 1탄입니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바로 바로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참여자분께서 카메라를 먼저 들고 먼저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뭔가 현상이 있고 소리가 나고 시청자분께서 참여자분께서 뭔가 위험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오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같이 진입하고 또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 이거 잘 안 열립니다, 이게. 여기가 출입구거든요. 여기가. 여기를 들어가시고. 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괜히 안에 따라 들어가면은 괜히 저 때문에 또 뭔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되도록이면 카메라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중앙이라든지 이렇게 비춰주시고.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들어가면 되나요? 네, 들어가시면 돼요. 제가 천천히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네네. 위험하시면 나오시면 돼요. 이게 보시면 네네. 저 비춰주세요. 저 한번 비춰주세요. 안녕. 좀 이따 봐.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섭네요. 오, 뭐야. 잠깐만. 아니 문이 잠깐만. 문이 움직.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살짝 움직였나 봤어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러분들 일단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이군요? 누구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있어요? 뭐지? 아까 이쪽이었죠? 이쪽에서 그랬죠? 아니, 인기척은 없었거든요. 인기척은 없었는데. 그냥
이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렸다고 닫혔다. 움직이는 거 봤어요. 이 방이 맞죠? 네, 이 방 맞아요. 별거 없는데. 소리. 혼자. 잠깐만. 혼자는 못 하겠네요. 혼자 못 하겠어요? 혼자는 안 되겠어요.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공포방송 시청자가 그렇게 겁이 많아서 어찌하겠어요? 저도 겁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뭐 본 게 맞구나.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을까, 여러분들? 카메라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잡을게요. 일단 뒤에 따라오시라고 하고 제가 카메라를 잡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하고 너무 많이 떨어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와, 먼지 낀가 봐. 먼지 별다른 거 안 느껴지는데. 문 탄내 냄새가 안 나요? 문 탄 냄새, 아니 탄 냄새가 안 나는데 문 좀 나요, 냄새가. 어? 누구야, 노래소리, 노래 부르지 마. 노래 부르지 마.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지금 막 이런 소리 안나안 나지 지금? 그랬어요. 바로 도망갈 준비하세요. 벌써는 아닙니다. 누구 있어요? 잠깐만, 뭔 소리 하나. 거기 있죠? 네, 있어요. 뭔 소리야? 밖에는 뭔 소리 나요? 삐삐 소리 나지 마, 지금이. 네. 뭐? 누구야? 나. 아직은 도망가지 마, 아직은 도망가지 마, 아직은 도망가지 마. 잠깐만, 잠깐만. 안에 누구 있는 것 같아, 사람인 것 같은데? 내 반산. 괜찮아요? 네. 뭐 있어요? 안에 없는데, 뭐 안에 없는데 문이 막혀서 간다. 바람인 줄 알았거든요. 네. 좀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 네.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들어오진 않으셨잖아요. 맞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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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지금 어디 잡고 계세요? 아니. 그만. 소리 나죠, 예. 그만. 있을 수가 없어. 후레쉬는 제가 여러분들 드릴 거예요. 어차피 후레쉬는 어차피 해봐야 어차피. 자,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했어.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세요, 그냥 앞으로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앞에, 예, 네, 앞으로 좀만 가보세요, 그냥. 차라리 내가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 누구야? 어? 뭔 소리야? 방금 액자 본 사람. 어? 어 뭐야? 야! 어 뭐야? 야! 뭐예요? 뭐 방금 못 본 사람 여기서. 와 미쳐버렸네 이거. 아 머리 아픈데요. 와 머리야. 와 나 진짜 입에 침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나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방금 뭔 소리 들었죠? 네. 이 소리 들었죠 방금. 아... 와 씨. 시청자분께 오늘 방송을 한 어떤 그런 얘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어땠어요? 일단은 보는 거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보는 거랑은 확연히 다르고, 볼 때도 물론 막 떨리고 숨도 가빠지고 그러지만, 네. 이거는 좀 뭐랄까 감당하기 힘들 정도. 뒤에 아. 겨우 서 있을 정도. 조금 후회도 하고 있어요. 후회까지.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또 그래도 지금 아직 많이 못 계신데 또 무서웠지만 이렇게 또 뽑혀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영광이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공인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그래도 고생했고 그래도 다치지 않고 또마덕분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 많으셨어요.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후유증은.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목록을 다 빼놨으니까 원하시면 제가 시참하겠습니다. 아셨죠?